지금 취업 준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화성 기흥 반도체 쪽에 전력 설비 팀에서 점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사무기기 렌탈 및 유지 보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청년들의 취업난인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저를 봐도 그렇고 굉장히 취업이 어렵습니다. 여러 가지 뭐 스펙을 쌓는다고 해도 이게 그 스펙이 많다고 취업이 꼭 되는 건 아니어서 정말 힘듭니다. 지금 취업 자체가. 아무래도 한국을 보면은 제일 유명한 게 반도체나 이제 자동차이다 보니까 그런 쪽이 산업을 많이 밀어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 해외에 의탁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초 산업이 부족해지니 그만큼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좁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취업할 곳이 많이 없는 게 조금 요즘 제일 걱정인데 저도 계속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곳 저곳에 정말 계속 이력서를 넣는데 연락 오는 데가 얼마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내가 문제인가? 조금 이런 생각도 들면서 가끔씩 제 전공하고는 다른 곳에 이력서를 넣기도 하거든요. 그런데도 거기서는 이제 저를 안 뽑아주죠. 지금은 다 스펙도 같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좀 나만의 뭔가 튀는 그러한 좀 스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. 저도 참 그런 걸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.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면 지금 하는 일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. 아니면 정말 업종 변경을 위해서 어떻게 나 자신을 한번 개발을 해볼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. 개발할 수 있는 환경만 지어주고 뭔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실 배우고 싶습니다. 예. 전문대는 그냥 기술 배우는 데 아닌가요? 전문대 하면은 인식이 진짜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을 뭔가 짧은 시간 안에 배워서 바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취업을 하는 대학교? 스파르타식이라고 해야 되나? 4년제 대학을 진출하지 못한 이제 학생들이 좀 전문대학을 가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. 사실 4년제 일반대를 나온 것보다는 인식이 안 좋지 않을까요? 전문대의 미래? 그 부분은 제가 뭐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. 사실 그 전문대가 살아남으려면 현장이랑 더 가깝게 지내야 되고 학교가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업체와 상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전문대? 전문대학교 그래도 일반 대학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?
왜 저런 것도 해요? 아, 너무 좋은데요? 어, 저 정도는 배워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양한 분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놀랐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찾아봐서 좀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취업률도 너무 좋잖아요. 시설도 너무 좋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사회적인 시선으로도 그리고 그 학교 자체 내에서도 그 학생들을 위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 쓰고 좀 더 그 인재 발굴이라고 해야 되나? 인재 양성? 되게 힘쓰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아까 방금 같은 영상 이제 보고 나서 좀 드는 생각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곳이 전문대학이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된 것 같아요. 사실 타이틀도 중요합니다. 중요한데 막상 이제 먼저 일을 할 때에 있어서는 좀 현장감, 현장이랑 너무 다른 분들은 적응 못 하시고 이제 일찍 퇴사를 하시더라고요. 많이 다른 길을 찾아가시고. 이제 그런데 이제 적게 배웠고 쭉 했다고 하면은 정말 일하는 데 있어서 너무 수월하니까 적응도 빨리 하고 좋네요. 아무래도 사회적 구조상 일단 대학을 먼저 나와야 된다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단일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비슷한 동종의 그런 계열로 진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을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제 처음에 취업을 준비를 할 때 되게 힘들게 막 준비를 해서 처음에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대학에서 배웠던 것들이 여기 와서 이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가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이제 막 다시 배워야 된다는 느낌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조금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에 대한 좀 의구심도 살짝씩 드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. 네. 제일 좋은 거는 그 현장에 맞춰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요즘 저희 회사에 오는 전문대 친구들 보면은 좀 뭘 하나 가르쳐주면 나 공부할 때 다 배웠다라고 하고 오더라고요. 네, 그거 보면은 참 요새 전문대학교 교육이 좀 많이 높아졌구나. 좀 전문성 있게 배워서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전문대는 좀 더 기간이 짧다 보니까 더 나이가 어린데 사회에 진출한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. 요즘은 그런 직업에 있어서도 저도 그렇지만은 이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그 깊이 있게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현장 일 외에 다른 거를 하기가 힘듭니다. 근데 이제 전문대를 거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좀 보강이 좀 되겠죠. 아, 이거 고민되는데 저는 전문대 갈 것 같아요. 또 내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면 충분히 믿고 또 교육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교육기관이 있으면은 사실 주말 시간 내서 가야죠. 가고 싶네요. 전문대.